국립순천대학교가 전남에서 유일하게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 예비 지정 대학으로 선정돼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모델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 30사업은 비수도권 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삼기 위한 공모 사업이며 선정된 대학에 5년간 각 1,000억 원씩 지원합니다. 국립순천대와 전남도 순천시는 서로 협력해 오는 9월에 있을 교육부 본지정 평가 준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순천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으로 최종 선정된다면 저희 순천대학교를 통해서 지역이 원하는 인재가 양성이 되고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는 그 같은 선순환적인 지역 활성화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역 균형 발전에서 좋은 모델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 소멸 위기 시대에 세계적인 특화 분야 강소 지역 기업 육성 대학의 비전을 품은 국립 순천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최종 선정돼 지역 혁신의 구심점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의연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고흥 제주 교류 협력 프로젝트와 함께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고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흥군은 녹동 신항을 제주 물류의 전진 기조로 키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녹동 신항을 통해 전국 각지로 운송되는 화물량은 꾸준히 늘어 지난 2021년 89만 톤, 2022년 94만 톤에 달하며 올해는 약 120만 톤의 화물이 운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녹동항 현황과 앞으로의 부두 개발 계획 등을 설명하고 제주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이제 세종시기 지리지에 보면 제주의 말 천여필이 이곳에 와서 도양읍에 와서 육성되어지고 다시 함길도로 보내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물류는 여기를 기본으로 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앞서 고흥군은 흥양농협과 제주 서귀포 농협 간 농수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는 등 물동량 창출에 박차를 가하며 물류 협력을 통한 양 지역의 경제 활성화 도모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재입니다. 의정부시 녹양동의 한 대형교회에 모인 400여 명의 여성들. 전쟁 또는 공무수행 도중 사망한 남편을 가슴에 묻고 고된 삶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야 했던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어느덧 8회가 됐네요. 우리 미망인들에 대한 직접 도움을 줄수 있는 길이 없을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마음으로 다가가고 사람으로 다가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 위로회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장군이나 올방청객이나 그런 분들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미망인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자녀를 길러내시는 그 수고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분들의 삶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며 응어리진 마음을 열고 서로가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이 시간은 소중한 선물이자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모인 건 처음입니다.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을 400 몇십 명을 모아놓고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할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잊지 말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호국보훈 정신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미망인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은 미약한 현실에서 자원봉사자와 후원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가능했던 행사입니다. 저절로 고개가 좀 숙여지고 그리고 겸손해지고 평소에 약간 저희가 좀 잊고 지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리고 이분들이 조금 더그 건강하게 오래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고요.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뭐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니까 이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미망인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 이분들의 그런 자녀분들이라든지 또는 관계자분들에게 좀 그런 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기업인으로서의 아좀 뭔가 이런 그 감사함을 보답해야 되겠다. 자신의 반쪽을 잃어야 했던 미망인들의 평생 멍에를 함께 살피고 귀 기울이는 사회적 관심과 노력은 지금부터도 늦지 않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예산을 좀 편성해서 이런 분들에게 위로금을 좀 매년 지급해주는 예산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정부 지원 없이 8년째 치러온 순수 민간 행사의 주역들은 나라를 위해 먼저 가신 님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으며
또다시 내년을 기약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권영찬입니다. 손에 잡힐 듯이 풍성하고 탐스럽게 피워낸 수구. 여리고 부들부들한 양귀비와 칸나의 꽃잎은 살아 숨쉬듯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사진인지 그림인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작품들은 서양화가 윤석수 작가의 작품으로 만개한 꽃들을 꽃의 증명사진처럼 꽃송이들의 특징을 실제의 꽃보다도 사실적으로 잘 담아냅니다. 꽃의 종류에 따라 꽃잎의 두께, 색상, 질감, 비수 여과 정도를 서로 다르게 표현, 하나같이 손에 만져질 것처럼 입체감을 단단하게 표현합니다. 또한 자신의 존재를 당당하게 내세운 꽃송이를 표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배경의 묘사가 생략되어 나타납니다. 개성표현을 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꽃을 좀 그리게 됐어요. 표현이라는 것은 뭐 끝이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것은 회화성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리얼하게 표현하면서도 회화성을 살리는 데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자연에 가까운 그런 색을 찾아가면서 회화적으로 그리고 있죠. 꽃송이만 강하게 표현해 사진처럼 화면을 구성하고 사진과 다른 붓터치를 이용한 비수 표현을 통해 회화적인 느낌을 가미합니다. 윤숙수 작가는 전라남도 미술대전 대상 수상과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다수 수상하고 한국미술협회 목포지부 회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꽃을 단순한 사물이 아닌 꽃에 달려있는 많은 꽃잎들이 수천 가지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존재로 살아 숨쉬는 듯한 향기로운 꽃으로 표현합니다. 윤숙수 작가는 꽃이 살아있는 현장에서 가장 생생한 모습의 순간을 화폭에 담아냅니다. 작가의 바람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만개한 꽃송이를 보면서 삶의 에너지가 되어 풍요롭고 행복한 마음으로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배은아입니다.